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에는 속초 고성 산불 피해액이 초기에 조사된 1,300억여 원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초기에 입력 기간이 짧아서 피해 조사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속초 고성 산불이 진화된 다음 날, 고성 지역 피해 주민들은 토성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갖고 계시면 저희가 나중에 조사 나갈 때 이거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고성군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불 발생 보름 후인 4월 20일쯤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에 최종 입력됐습니다. 당시 고성군은 주택 피해 480동, 이재민은 506세대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고성 지역은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피해 접수가 누락되거나 잘못 조사된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추가 조사를 거쳐 피해 정도가 바뀐 주택도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에는 처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저희가 나가가지고 조사 나가서 확인해서 다시 잡아드리고. 엔데믹에서 확정을 일찍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실제로 고성군이 자체 관리하는 피해 주택은 공식 집계보다 5동이 많고 피해 정도가 바뀐 것은 10%에 달합니다.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가 복구비와 구호비를 지원하다 보니 지원액도 실제 피해보다 부족합니다. 고성군이 정부에 보고하지 못한 이재민은 28세대 71명으로 구호비 1,600만 원은 온전히 고성군 예산으로 지급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복구기 늦게 수립이 되게 되면 국민들이라든지 이렇게 근데 왜 빨리빨리 돈도 안 주고 빨리빨리 학지 안 주냐고 이렇게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좀그좀할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례 없는 산불 피해에 특별 재난 지역까지 선포됐지만 정부의 원칙만 따진 초기 피해 조사 결과가 복구 과정에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